1, 2등 뭐 그랑프리 상금도 있지만은 좀 이벤트 상금을 좀 많이 걸자고. 네. 뭐 꼴등 상도 상금 한 100만 원 후원하고 그리고 인기상도 만들어주고.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퍼포먼스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려상 여러 가지 이벤트 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상금도 좀 많이 만들어주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참가한 선수들이 상금 플러스 그리고 후원 상품까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내가 내추럴이다 자부하고 나와서 정말 내추럴의 한계를 느끼겠다, 내추럴로서 정점을 찍고 싶다, 내추럴로서 검증을 받고 싶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대회의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네, 만들자. 그냥 다 뿌려. 네. 어, 뭐 나중에 그 우리 모자르면은 그 대출 받아서라도 다 해줘. 이렇게 대표인 네가. 네. 빨리 약속해. 네. 그런 상품화라든지 본인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협조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형님께 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김동호 회장과 국내에서 가장 큰 내추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한 번씩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김동호 대표를 이제 이 자리에 앉혀서 대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적인 캠페인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선수들을 위한 상금으로 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추럴 대회 맥스를 한번 찍어보고 앞으로 내추럴 대회에 대한 찬반 여론을 토론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후원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이런 것만 해도 벌써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상금만 벌써 5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런 대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까지 다 합치면 한 1억이 넘게 들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이나 상금이 5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 대략 그 정도 되지. 잠깐만, 지금 또 한 번 해봐야 돼. 지금 기다려봐봐. 다 만들어주고. 예. 내가 또 천만 원 하잖아. 여보세요? 웅서야. 형님. 형 요즘 뭐 준비하는지 알지 너? 형님 저 둘째 준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둘째 말고 이 새끼야. 부산에서 형님 내추럴 대회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추럴 대회가 공익적으로 만드는 캠페인식의 그런 대회야. 내추럴 대회 표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선행 캠페인 대회거든. 예. 근데 형이 좀 기부를 좀 많이 했는데 너는 좀 이게 이 업계 그, 예, 중추적인 역할 아니야. 김의 아들 김웅서. 야, 유튜버. 예. 지금 유튜버가 유튜버한테 지금 연락했어 지금. 예. 김의 아들 김웅서. 예. 너는 뭐 할 거 없니? 다른 분들도 보니까 이제 뭐 박민욱 대표님도 100만 원 쏘시고. 그 뭐 저도 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5만 원 쏘겠습니다. 와. 박민욱 대표님보다 5만 원 더 해서 105만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걸로 경쟁 붙이면 1억도 받겠다 야. 근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 다른 것도 얘기해 주시면 뭐 제가 뭐 필요한 일이라도 가서 청소라도. 그러면은 너 그날 와서 스텝해라, 스텝. 자, 여러분, 이 내추럴 대회 그 김의 아들 김웅서라는 보디빌더가 여러분들의 그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스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또 105만 원의 기부와 함께. 일단 저 105만 원, 네, 박민욱 대표님한테 지기 않기 위해 105만 원 제가 하고요. 그럼 내가 민우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민욱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그러면. 믿는다. 이거 방송 나가서 너 거짓말 치면 그 김의 아들 김웅서 TV 접어야 돼. 형, 저는 배신말은 무조건 지킵니다. 알겠어. 고생하고 또 연락할게. 예, 감사합니다 형님. 땡큐. 이번에는 철순아. 윤석준 선수라고. 형! 철순이 나. 철순. 형, 지금 나 이거 유튜브 방송 중이야. 유튜브? 방송 중에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우리나라 1세대 스포츠 모델이자 지금 현재 나이 50세에도 불구하고 현역 선수에서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그 최노장 스포츠 모델 아니야. 그지? 나 이거.
너무 또 좋게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있는 거잖아, 근데요. 좀 뭔가 부탁할 게 있어, 내가. 요번에 부산에서 그 내추럴 대회를 여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형, 뭐 좀 과감하게 좀 시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과감하게? 응. 뭘 해야 되나?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다들 안 좋은데. 아, 그래도 형 가오가 있지. 우리 1세대 가오가. 형, 나 1,000만 원 했어, 나는. 어, 뭐 상금을? 어. 야, 우리 또 철순이 전화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 스포츠 모델 부분에 상금 뭐 한 100만 원? 100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 어, 그럼 한 200. 200? 형, 1세대 대선배가 왜 그래, 진짜, 형? 그래? 응. 1세대 대선배라서 또 많이 해야 되나? 근데 300 안 될까, 형? 300? 응. 아. 300 하면 형 진짜 멋있고, 그냥 그날 와서 심사도 해주고, 시상도 해주면 간지나지, 형이 와서. 1세대로서. 아유, 뭐, 간지 이런 것보다. 응. 일단 철수이 네가 뭐 좋은 취지로 한다니까 뭐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고. 알겠다. 그래서 얼마? 뭐 지금 300 지금 빙 뜯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다. 스포츠 모델 상금 지금 한 300. 300 낙찰! 아, 야. 일단 여기 300, 405만 원. 잠깐만 여기 벨 눌러봐. 벨 눌러봐. 네, 여기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사장님요? 예, 유병용 사장님이요. 이 형이 원래 본업이 여행사야. 아. 근데 대한민국 여행사 중에 1위 회사야. 이 강남역 사거리에 있어. 근데 이 형은 돈 냄새를 잘 맡아. 여행사뿐만 아니라 요식업 쪽에서도 하는데 다 대박. 아까 들어올 때 입구 예약 다 찬 거 봤지? 네. 아, 형님! 어, 오랜만이네. 잠깐만, 여기 방송 중인데. 형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해우담 대표이자 10년지기 친한 사업가 형님인데, 10년 전에 그 국내 이제 선수들을 팀으로 데리고 있었을 때 내 후배들이 비행기 티켓이 없었는데 형님이 그때 비행기 티켓 다 지원해줘서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만들어주신 분이야. 정말 우리한테는 은인이었지. 근데 형, 저 요번에 그 형 동생 이제 잘 컸잖아, 10년 전보다. 엄청 컸지. 내가 부산에서 대회를 하는데. 철순이의 부탁은 뭐 1초도 고민한 적이 없고. 와. 뭐 이번 뭐 부산 대회는 뭐 500이면 되겠니? 어? 야, 피디들 다 있어. 50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좀 세다, 여기. 네, 작지만 500 정도만 하겠습니다. 작지만 500이 뭐야. 그 운동하는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아, 우리 또 이 선행 단체에다가 또 이렇게 홍보해주는 이 선행 기업은 어딘가요? 해우담! 아, 이 선행 기업 해우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우담의 순익은 우리 철순이래서 무한 봉사와 무한 투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딱 제가 갈 때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일단은. 네. 내추럴계의 대명사인 정봉길 선수가 와서 네. 좀 뭐 이제 심사라도 좀 봐주시면 네. 안 될까 싶어서. 아유,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 그래요? 예. 내추럴 심사위원이 한 절반 이상은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한번 오셔가지고 좀 그날은 좀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격려와 그리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아, 안 그래도 네. 그 황철수 선수님 그 영상을 봤어요. 예. 그 김동호 뭐 회장님이랑 하는 거를. 예. 진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 이제 피트니스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 뭐 한국 피트니스 솔직히 그 피트니스 선생님이 그 선구자시잖아요. 아, 네. 별 말씀을요. 그게 선구자신데 힘을 이렇게 좀 써주시니까 되게 사실 감사드리고 되게 응원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도 주시니까 되게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 선수들한테는 또 따로 이제 후원 모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대회 상금을 네. 아마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대급 상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정봉길 선수님한테는 뭐 따로 예. 이제 뭐 후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고요. 그래서 심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혹시 뭐 요즘 뭐 사업이 잘 되시거나 뭐 집에 남는 제품이 있으시거나. 아, 저기 저번에 영상 보니까
황천주 선수님이 예. 그 1,000만 원 기부해 주신다고. 예, 지금 저희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요 주변에 500만 원, 100만 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도 그러면은 100만 원. 와, 심사도 보고 100만 원도. 와, 님도 보고 봉도 따고. 네. 100만 원은 기부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휘트니스에 관한 정말 단합 아닙니까 이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철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대충 뭐 통화하니까 이거 밤새 통화하면은 돈 계속 쌓일 것 같아. 이거 보디빌딩 프로가 아니라 저는 보이스피싱 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국내 최고의 내추럴 대회이자 최고 상금, 그리고 내추럴의 한계는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추럴 스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대회입니다. 내추럴 스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 스타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탤런트랑 엔터적인 요소들을 다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정말 재밌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프로 선수들과 내추럴 선수들의 화합의 장이자 그런 즐거운 페스티벌의자 송년 파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상금 후원은 뭐 보여지지 않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 이런 걸로 사업해서 돈 벌 머리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공익적인 캠페인을 추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추럴 선수들의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지금 1차 접수가 끝났는데 2차 접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상금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큰일 났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없었거나 도핑 테스트가 허술했거나 아니면 도핑에 대한 항목이 미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정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